대전에도 간이역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전의 역 중에서 건축 당시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역일 겁니다. 그 역은 바로 1955년에 개설되어 2006년에 폐역이 된 원정역입니다. 한때는 완행열차가 많은 사람들을 태우거나 내려놓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쓸쓸한 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 가까이 자리한 작은 원정 마을에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이들이 재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을 원정 분교도 원정역처럼 폐교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잡초만 무성한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원정 마을은 벽화 마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붕이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 담장 곳곳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기차가 원정역에 서지는 않지만 호남선 열차는 지금도 열심히 달립니다. 대전이지만 전혀 대전 같지 않은 시골 마을, 원정 마을에 지금 가을이 가득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처럼 원정역도 기차가 잠시 쉬었다 가는 낭만을 꿈꾸어 봅니다.